창세기의 천지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가운데 살인극이 일어납니다. 가인의 살인극으로 시작된 서로를 향한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로 퍼져나가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백성이,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집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흩어진 민족들은 더욱더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홍수의 대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에 걸어다니고 있는 생물들이 다 목숨을 잃는 이런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죄의 규모와 죄에 가담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것에 대한 심판의 규모도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홍수가 일어났고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사망을 한 다음에야 창세기 9장은 전혀 새로운 세상의 출발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귀에 익숙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지으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언약은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을 우리가 흔히 promise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저희가 통역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어떤 동의된 사항, 내가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의 동의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언약하셨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covenant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우리가 주고받는 약속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동의사항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구속력이 더 가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이 주고받는, 매일 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언약, 커버넌트의 약속입니다. 거기에 큰 책임과 의미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약속과 다른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을 하실 때 지키시지 못할 약속을 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할 가치가 없는 그런 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지키셔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을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과 맺으신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대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셔서 심판까지도 인간의 멸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배신하였으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은혜로 사람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며 이것이 오늘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당신의 사람을 찾으시고 의인을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진행을 해 가십니다. 인간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고통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좌절이 있었고 배신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사람을 되찾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은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이 된 것처럼 대홍수 사건 이후에 모든 인종이 노아와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된 새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언약을 확인하시며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 노아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다시 찾아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의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행복한 가정의 모델로 다섯 자녀 가정이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아, 우리 집은 국민 표준 행복한 가정이구나,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5형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은 항상 철수와 영희였습니다. 이 프린트가 잘못돼서 니은자가 하나 빠졌을 뿐이지 이게 나다, 그러면서 흐뭇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식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애물덩어리로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국민소득이 한 100불 정도였을 때 자녀들이 4, 5, 6, 제가 아는 집은 제 나이 또래 가정인데 자녀가 10인 가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100불이었을 때에
물론 그 백불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 그 소득 가지고도 그 많은 식구 다 그래도 행복하게 서로 생각하고 서로 위하면서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이 통계에 의하면 2만 불을 훨씬 넘어서 3만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따지자면 100불 국민소득 가지고 7, 8식구가 그래도 어쨌든 행복하게 지냈던 그 시절에 비하면 소득이 200배 늘었습니다. 300배 증가가 되었습니다. 삶은 편해졌고 더 풍요해졌는데 이 편한 것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대가로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요즘은 뭐 한 자녀인 가정도 많고 아예 자녀가 없는 가정도 많고 두 자녀 키우는데도 아주 힘들고 너무 애를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의 변화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거 다 누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적인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좀 미루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루 이틀 점점 뒤로 미루다가 이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이런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원칙이 하나가 나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세상 자연계에 있는 모든 동물,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과 자연 만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아닌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외에 이 세상에 모든 자연 만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사항이 추가가 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난 이후의 세상은 홍수 이전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선포하셨던 에덴 동산에서의 세상과 노아 홍수 사건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죄가 오염시켜 놓은 세상, 그 세상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다투어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동물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게 해 주심으로 인간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인간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기타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이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본능이지 동물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인간의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으로 동물을 주실 때에 이 말씀에 의하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동물은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동물은 먹을 수가 없는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은 훗날 이스라엘이 노아의 시대로부터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들인 율법에 나와 있는 구분입니다. 당연히 노아의 시대에 이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사건 이전에는 사람이 다 채소만 먹었는가, 채식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채식만 하라든가 했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노아 사건 이전에도 아마 육식은 사람들이 섭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운데 그 다음 때에 벌써 양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아들 중에 하나가 양을 쳤는데 그 양을 무슨 관상용으로 키웠겠습니까? 애완동물로 양을 치면서 생업을 삼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벌써 육식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짐승을 다 먹을 거리로 주겠다 이 말씀이 사람이 다른 짐승에 대해서 행할 수도 있는 잔인함, 호악함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은혜의 차원에서 양식을 허락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사람이 땅에 양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한 이런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 그리고 먹을거리로 모든 짐승을 허락받은 것 이 삶의 기준들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구절이 4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짐승을 다 먹되 그러나 4절에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수 이후에 새 세상을 시작하는 노아에게 모든 짐승은 먹되 피가 있는 채로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뒤에 붙은 조건을 충족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짐승을 다 먹되 피가 있는 채 피째 먹지는 말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음식에 피가 들어가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 피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왜 피를 먹지 말라 하시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기억하고 어떤 생물이든 그 생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응징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중요하고 왜 사람의 목숨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든 사람이 세상 살면서 가능하다면 피 흘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피든 남의 피든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동물의 피도 안 흘리게 하는 게 좋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그러면 육식은 피하는 게 좋다. 그렇게 믿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채식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채식이 몸에 맞고 그것을 통해서도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것을 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채식을 하면 성경적이고 채식을 안 하면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모든 짐승을 먹을 거리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만 안 흘리면 되는 것이냐, 피만 안 흘리면 되는 것이냐. 여러분, 피 흘리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죽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동물에 대해서도 짐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칙, 소중히 여기는 원칙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물들과 서로 교감할 수 있다면, 말이 통해서 서로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면 어떤 분은 그런 걸 제안합니다. 육식하기 전에 그 양식으로 섭취하게 될 짐승한테 한번 물어봐라.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오늘 좀 고기가 먹고 싶은데 오늘 좀 나를 위해서 내가 좀 죽어주겠느냐 라고 말하면 동물이 뭐라고 말할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저는 음식을 가지지 않고 먹는 사람입니다. 육식도 잘 먹고 채식도 잘 먹고 그저 있으면 다 맛있게 감사하게 잘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학생으로 전도사하던 시절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느라고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 정거장 앞에 한 15분, 주일날 차가 그렇게 빨리 안 오니까 15분 혹은 20분 그 이상 기다리는 일이 주일마다 있었는데 그 버스 정거장 딱 앞에 길이죠, 거기 뭐가 있었냐면 닭집이 있었습니다. 닭집이 무슨 뭐 양념치킨 파는 이런 집이 아니라 생닭을 파는 집입니다. 닭장에 닭들이 가득 들어있고 하얀 닭들이 가득 들어있고 손님이 와서 예를 주시오 그러면 닭장에서 개를 꺼내서 거기서 잡는 겁니다. 한 길 한복판에서 사람 오고 가고 버스 정거장인데 거기서 잡아서 뭐 여러분들 과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뭐 뜨거운 물에 막 해서 뭐 다 뽑고 다 클리너 해가지고 원하면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겨서 포장까지 해서 보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보게 된 건 아니고 한 1년 반 그 교회를 섬기면서 집에 가는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늘 그 닭집 앞에서 많은 닭들이 세상 떠나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요, 충격적이었던 것은
손님이 와서 이제 닭을 주문을 하면 닭집 주인이 그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는 닭장인데 닭장문을 척 엽니다. 주인이 와서 닭장문을 척 여는 순간 그렇게 푸드덕대고 꼬꼬덕대고 왔다 갔다 하며 소란을 떨던 닭들이 일제히 그 문에서 싹 돌아섭니다. 그리고 일제히 벽 쪽으로 머리를 두고 다 주인과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여러 번 목격을 하면서 이게 인생 교훈을 얻을 만한 이런 사건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물이라도 눈앞에서 그 미물 가운데 하나가 죽어나가는 장면을 본 생물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닭장문을 여는 그것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보려고 합니다. 눈을 안 맞추려고 합니다. 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생물의 본능일지인데 그래서 기왕 되면 살려고 달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달아나는데 차를 타고 쫓아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쫓아가면서 헬리콥터를 새를 내서 쫓아가면서 하늘에서 총질을 해내가며 오락 삼아서 취미 삼아서 생물을 사살하는 것 이거 뭐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권유할 만한 이런 취미 생활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화 때 다 죽고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만 살아남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를 물려 대를 물려 오늘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엉뚱한 사람 손에 취미의 대상으로 목숨을 잃어야 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생물에 대한 좀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라. 세상에 아무리 미물이라도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생물에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필요 없는 것에 취미 생활 삼아 생물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정말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쨌든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들 분해서 억울해서 화가 나서 까짓껏 전쟁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주장하는 분도 전쟁에 앞장을 서는 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어왔고 지금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확실히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역사 이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진행된 전쟁 가운데 의로운 전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죄의 산물이지 전쟁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자리가 없는 그런 기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전쟁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입니다. 그것을 조장하거나 주장하거나 선동하거나 전쟁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나라를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쳐서만 피가 납니까? 흉기를 휘둘러야만 피가 나는 것입니까? 말로도 피를 낼 수 있습니다. 말로도 살인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느낌으로, 기분으로, 감정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칼을 꽂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멍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게 저주하는 것, 조롱하는 것, 이게 다 살인이다. 살인 미수다. 미워만 해도 사람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말로도, 감정으로도, 기분으로도 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흐르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를 만드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주먹질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혐오하고 증오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인간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잘 알려진 어떤 여 배우가 쓴 책이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로도, 아, 저 사람은 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의로운 말이라고 하면서 그 가슴에 피를 흐르게 하는, 그 마음에 눈물을 쏟게 하는 말, 꽃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 피가 나게 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이든 사람에게서 피가 흐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비유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코피도 흐르게 하면 안 된다. 사랑으로도 때리지 말라. 사람에게 코피도 흐르게 하지 말라. 사람이 사람 미워하면 안 되고 더더구나 성도가 성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게 무서운 것은 그 미워하는 미움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 흘리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그것을 너에게서 되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에서 화제가 됐던 책 가운데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앤 엘리자베스 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성 철학자이고 또 곤충에 대한 대단한 조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벌레에 대해서, 곤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접하고 알게 되는, 배우게 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 우리가 가장 무지한 대상이 뭐냐 하면 곤충입니다. 벌레입니다. 그만큼 종류가 많고 우리가 아는 벌레보다 모르는 벌레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벌레 하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벌레.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버러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포근하고 따뜻하고 귀엽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그래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싶은, 집에 가지고 가서 좀 키우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그런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벌레, 버러지 하면 괜히 좀 망설여지고 괜히 좀 피하고 싶고 만지기 싫고 만지면 뭔가 해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거의가 다 두 번째 느낌일 것입니다. 왜 벌레를 보면 우리는 섬짓하게 됩니까? 왜 벌레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좀 배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잘 모른다. 그게 이유입니다. 우리하고 본래는 친하지 않습니다. 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우리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벌레 두 마리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먹을 걸 가운데 놓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싸우고 있는 벌레를 보시면서 어느 편을 드시겠습니까? 둘 다 벌레인데 아마도 내가 좀 아는 벌레 편을 드실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보기에 좀 깨끗해 보이는, 조금 양심적으로 보이는, 조금 뭔가 이성적일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모습을 가진 벌레 편을 들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는 편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이 책은 원래 제목이 The Voice of the Infinite in the Small. 그렇게 뭐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접해보시면 참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원제목을 그냥 풀어보자면 가장 작은 것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데 많은 벌레를 논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벌레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벌레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을 지적을 합니다. 그 내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벌레 타령하고 있느냐, 북한의 애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시리아에서 떨어지는 폭탄 때문에 아이들이 팔다리가 잘려가며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는데 무슨 뭐 파리 모기가 뭐 어떻다고 그걸 타령을 하고 있느냐, 이거 다 북미주에서 배부른 사람들 지루해서 지어낸 얘기 아니냐, 이런 비난의 얘기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파리 목숨이, 모기 목숨이 인간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니까 파리 목숨도 모기 목숨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곤충에 대한 선입관, 파리 모기에 대한 증오심, 이 증오심이 북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의 아이들이 비극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비극을 만들어낸 증오심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게 초점입니다. 그 초점이 어떤 초점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벌레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벌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털이 막 나 있는데 막 너무 징그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레의 그 무성한 털은 하나님께서 그 벌레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 그 벌레의 모습이 너무 징그럽다. 벌레가 무슨 팔등신으로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원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벌레 소리가 싫다, 냄새가 싫다. 어떤 벌레는 사람을 문다. 나는 벌레만 보면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친다. 결국 벌레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대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겁니다. 벌레는 벌레로 지음을 받았는데 벌레를 벌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벌레가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벌레를 싫어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레 취급합니다. 많은 경우에 벌레는 발견되면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뭡니까? 그 벌레가 인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벌레가 악해서, 무슨 사탄의 앞잡이고 죄를 조장하는 그것이 아니고 다르게 생겼는데 그 다르게 생긴 게 인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부모님을 선택하고 태어난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태어날 때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겠습니다. 요구를 해서 그 요구대로 허락받은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를 차별을 해도 되는 이유로 정당화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차별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멸합니다. 왜 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가 보기에 저 사람 틀렸어. 그래서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저분은 나하고 다른데, 나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적으로 간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이 세상에 뭔가를 더 가진 사람들 보기에 다르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세계관, 가치관, 다른 철학, 삶의 우선순위, 생활 양식, 생활 수준, 심지어 다른 생김새 때문에 목숨까지 위협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동의할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벌레를 대하는 그 원칙은 사람이 인간을 대하는 그 원칙의 축소판이다. 이것이 이 책을 쓰신 분의 지적입니다. 저는 그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내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이 차별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그런 차별을 만들 만한 권력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 차별, 저 증오, 저 미움, 그래서 생겨나고 있는 비극들에 대해서 나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내가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것, 그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를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생각도 우선순위도 삶의 원칙도 다 다를 수 있고, 다르다고 하는 것이 증오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고 돼서도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눈 가리고 못 본 척하는 것,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무관심이고 그 무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구하실 때에 나만 편안하고 내 원칙 가지고 세상이 다 따라오는 그런 세상을 꿈꾸실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고 모든 이웃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인정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실수한 게 있다면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언약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삶을 함께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